마지막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4분기 영업 손실을 8,757억이나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 정도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순손실이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재의 이 실적 악화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가치 또한 LCD 사업 철수로 1조 원 이상 감소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시적 회계 처리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수급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또한 월 봉상 흐름을 보면 과거 하락했던 가격 라인만큼 충분히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같은 반등력은 1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대표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이제 오버행 그 우리 사주 물량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그 부분만 좀 물량이 정확하게 좀 소화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반등 기조가 충분하게 좀 저가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미 좀 주도주 역할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주가가 상승했던 요건이 환율도 이제 영향도 물론 있었고 또 ASP 상승 효과와 그리고 이제 감축법으로 인한 이 수주 잔고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반대로 좀 보게 되면 Q 증가는 거의 한 10% 내외 수준으로밖에 좀 못 미치는 실적치를 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ASP 이 부분에 좀 감춰졌던 부분들 뭐 유럽이나 그리고 중국 중심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좀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시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같은 경우 좀 빠르게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수로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좀 추리가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매수 공략을 좀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미국도 얼티엄 세일즈 공장 1공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는 또 2공장까지 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로 인한 캐파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로 충분하게 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략 알려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소외되었던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견조한 정유 업황과 그리고 이런 견조한 업황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가는 다른 배터리 3사들에 비해 상당히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배터리 개선 가능성 등을 이제 감안해서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헝가리 공장과 미국 1, 2 공장 이제 이런 배터리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정상화될 경우 매 분기마다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오늘 한 2% 정도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가격을 보면 16만 9천 원 정도에 이제 종가가 마무리될 상황인데 시가총액 15조 원 정도 수준으로 자본총계 21조 원 정도 대비 저평가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SK이노베이션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21만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